야, 오랜만에 프로그램이 너무 미친 듯이 울려가지고 콜마나 같은 경우는 종료도 안 돼요. 자, 오늘은 콜이 뭐 어디 가나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확실히 콜이 좀 있는 날입니다. 여기저기서 콜 많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와, 라페 118명 진짜 잊지 못해. 너무 많아. 새벽 4시, 4시 반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기사님 너무 많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탁선일의 정보 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4월 9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아, 목이 좀 갈라져 있어요. 네,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요. 일어난 지 40분 정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물 한 잔도 안 먹고 나온 것 같아요. 일을 나올 때 좀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화장실을 좀 자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좀 안 마시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가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서 전날 이제 투표일 쉬는 중간에 휴일이 있는 전날 화요일이에요. 어제는 일 정말 없더라고요. 어제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진짜. 자,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휴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휴일을 전날이기 때문에 좀 기대합니다. 오늘은 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는 날인데, 아니라 다를까 지금 나오자마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콜은 되게 많네요. 예, 이러면 오늘 조금 새벽까지 한번 달려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 맞네. 여기저기 지금 콜이 엄청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이런 날은 좀 늦게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굴포천역 쪽으로 가서 저는 오늘도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간 9시 54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 부평 쪽에서 용인 상갈동 가는 콜을 잡았어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금액은 5만원이고요. 요거 영동까지 올라타고 하면 45분 정도 소요되는 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확실히 콜이 좀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한 3km 정도 제가 반경을 놓고 보는데 3km 끝머리에서 이렇게 콜이 좀 나와요. 지금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 있죠. 입주가 시작된 청천동, 상곡동 이쪽에서 지금 콜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확실히 이제 그 휴일 전에 집들이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들에서 콜이 좀 나옵니다. 이런 날은. 그래서 오늘 그쪽에서 좀 나가는 콜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여기에서는 콜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만 잔잔한 것들, 동네 왔다 갔다 하는 15,000원, 2만원 이런 콜들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전체적인 콜 수가 좀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조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조금 일할 만 날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 싫었거든요. 아. 네, 현재 시간 10시 45분입니다. 저는 지금 상갈동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프로그램을 키니까 콜이 조금 있어요. 역시 오늘 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항상 목동하는 거 3만원짜리 하나가 지금 계속 잡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금액 계속 지금 순식간에 오르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아쉬운 게 없어요. 주면 올려주면 가고 아님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3만원까지 올랐거든요. 목동 동탄 투자. 여기서 일단은 밑에 보라동까지는 한 1.5km 정도 되고, 저기 기흥구청까지도 한 1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 지금 콜이 나오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은 일단 금액 잘 주는 거 바로 갈 거고요. 아, 여기 안양 3만원 네, 올라왔는데 요거는 차라리 목동 가겠습니다. 자, 기흥구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거 5만원짜리 하나가 지금 날아갔네요. 콜은 있어요. 지금 콜이 계속 올라오니까 한번 좋은 거 한번 잡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범위 안에서 잡을 것 같네요. 콜이 많으니까 조금 기분 좋네요. 네, 현재 시간 10시 55분입니다. 방금 제가 도착한 곳에서 콜이 다시 올라와서 바로 잡았어요. 어디 가냐? 성북구 기름동 갑니다. 기름동. 금액은 56,000원입니다. 카카오 콜인 것 같네요, 이거. 자, 제가 위로는 잘 안 올라가는데 금액 이 정도 주면 뭐 가야죠. 안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안에서 조금 움직여 보면서 한번 또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9분입니다. 좀 일찍 도착을 했는데 지금 주차하는 데만 10분 넘게 까먹은 것 같아요. 술이 만취돼가지고 자기가 몇 동인지도 기억 못합니다. 차를 지금 세워드리고 올라왔는데 불안하네. 여기 뭐 기름동은 이제 주택가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일단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4호선이 좀 늦게까지 다니는 편이라서 4호선 타고 좀 빠져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아니면 근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3km 안암동 쪽에서 청량하는 콜이 하나 떠있긴 하네요. 5만원짜리 이동수단도 이런 거 있는지 좀 확보를 좀 해본 다음에 콜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시죠? 가격 좋은 거 찾아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방금 콜 잡았습니다. 여기 성신여대 쪽에서 압구정 갑니다. 압구정 현대. 금액은 3만원이고요. 콜이 아까 딱 내리자마자 근처에서 바로 서초 가는 거 하나 떴었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M버스에 다니는 시간대라서 버스를 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올라와서 바로 잡았고요. 근데 여기보다는 이제 동묘나 아니면 여기 성신여대나 이쪽으로
그쪽으로 좀 가야지 콜이 좀 보인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그냥 한 번에 바로 그쪽으로 이동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12시 48분입니다 저는 지금 콜 엄청 뜨네. 네, 지금 저는 압구정 지금 도착을 했고요. 지금 콜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내리자마자 그냥 막 엄청난 자배들이 들어오는데, 수원 광교 6만원짜리가 있네요. 요거 가죠. 바로 잡았습니다. 수원 광교 6만원이고 요 도산공원이거든요. 옆에 나가서 빨리 한번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내리면 그냥 자배가 터져요. 핸드폰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역시 그 주말에는 강남이 확실히 핫해요 여러분. 네, 잊지 마시고 휴일 전날에는 강남 꼭 오십시오. 콜 많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저는 콜 잡았고 수원 광교 갑니다. 6만원이고요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좋은 콜도 많아요. 여기 혹시 더 좋은 거는 뭐 판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고민 안 하고 이럴 때 너무 고민하다 또 콜 고르다 죽거든요. 그런 건 경험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괜찮으면 그냥 보면 바로 갑니다. 그냥 이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현재 시간 12시 55분입니다. 콜이 취소당해가지고 다시 콜 잡았어요. 어디 가냐? 이번에 송도 갑니다. 송도. 금액이 제일 좋은 걸로 잡았어요. 금액이 54,400포인트. 한 68,000 정도 되는 콜입니다. 요거 위치가 또 근처예요. 바로 근처라서 요거 일단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56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송도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와, 강남에 진짜 콜 많네요. 강남뿐만 아니라 뭐 강남 웬만한 곳 다 콜이 넘치고 뭐 수원도 콜이 많았다고 해요. 야, 오랜만에 프로그램이 너무 미친 듯이 울려가지고 콜마나 같은 경우는 종료도 안 돼요. 야, 오랜만입니다. 이런 날 흔치 않죠. 자, 아무튼 뭐 기분 좋게 오긴 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여기 도착하니까 여기는 뭐 나올 만한 동네가 아니고 옥년동 쪽으로 일단 건너가야 돼요. 옥년동에서 좀 나오는 걸 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가 셔틀이 다니긴 하는데 호출버스 앱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통해서 빠져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출버스 사용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탁대리 카페에 보시면 호출버스 사용법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은 2시 59분입니다. 네, 아, 여기는 송도고요. 아, 여기서 한 40분, 50분 정도를 죽은 것 같아요. 자, 콜이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콜은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냐? 인천! 저희 동네 삼곡동 가는 25,000원짜리도 있었고, 삼산동 들어가는 거 있었고, 신중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이런 것들이 좀 올라왔는데, 저는 한 번 더 나갔다 오려고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고 있었다가 이제는 동네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콜이 올라왔어요. 네, 어디 가냐? 저는 일산 갑니다. 일산 주협동 가고요. 금액은 5만원입니다 자, 일산 갔다가 아마 일산에서 콜 잡기 아마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택트를 해가지고 합정 쪽으로 빠진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인천 들어오는 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힘드네요. 분명히 나갈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딱 놓치니까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자, 아무튼 일단 빠르게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43분입니다 여기는 일산 주협동이고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라페스타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또 일산 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라페스타. 네, 상권이 많이 죽어가지고 콜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거나 하는 그런 동네는 좀 아니에요. 기사님들 대부분 모이면 라페로 오셨다가 택트레거나 셔틀 타고 나가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일단은 라페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택트를 해가지고 저는 합정 쪽으로 나가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까 강남 가자고 막 이런 글도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강남은 가야 그래도 콜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합정만 가도 인천 들어가는 콜들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합정까지만 일단 나가는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28분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일산 라페에서 콜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 가냐? 부천 오정동 가는 콜 잡았고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마포 가는 거 15,000원짜리 이런 게 빠집니다. 와, 올라오더라도 똥콜. 네, 이런 게 많고요. 그나마 갈 만한 게 송도 아까 53,000원짜리 하나 있었는데 조금 여기서 한 2km 좀 떨어진 곳에서 떴거든요. 못 잡았습니다. 대리기사님만 여기 한 118명 정도 찍히네요. 엄청 많습니다. 기사님 엄청 많은데 콜이 그만큼 받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 5시입니다 자, 여기는 부천 오정동이고요.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슬슬 퇴근해야겠죠. 여기서 버스 타고 상동역정이나 중동으로 이쪽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지하철을 타던가 버스를 타고 저는 퇴근할 계획입니다. 가면서 마지막까지 또 한 콜 있으면 좀 노려봐야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잘 돌아왔습니다. 라페에서 첫차 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콜을 잡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콜이 많은 날이라서 좀 일할 맛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